Oui. Eh oui, on sait qu'un c'est lui, on sait qu'un c'est lui. C'est bon. Mais on a bagnole, mais on a bagnole.이날은 아프리카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8시 30분 비행기였고 저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새벽 5시 30분 도착한 곳은 환승 정류장이자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저는 N41번 버스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구글 지도에서 알려준 노선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저를 내려다줬습니다. 내린 정류장에는 5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고 그중 바로 앞에 있는 흑인 2명에게 여기서 샤를드골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영어를 할 줄 몰랐지만 손짓으로 어두운 골목 쪽을 가리키며 저쪽으로 가면 공항버스를 탈 수 있다는 듯이 표현했습니다. 골목은 너무 어두웠고 구글 지도가 안내하는 장소와는 전혀 맞지 않았기에 바로 옆 정류장에서 일단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옆 정류장은 불과 5m 거리에 있었습니다. 아까 그 흑인 두 명 중 한 명에게 외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빨간 마스크 괴담처럼 입부터 귀까지 칼로 찢긴 상처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고로 다쳤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옆 정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새 정류장에는 20대 초반의 앳돼 보이는 백인 남자 한 명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각자의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3분 뒤에 아까 그 흑인 두 명이 제 앞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이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검지손가락 끝으로 가방의 입구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때는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으며 웃으며 가방을 잠궜습니다. 가방에 잠금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버스를 한 5분 더 기다렸나? 갑자기 흑인 두 명이 동시에 뒤를 돌더니 한 명은 제 목을 조르며 버스 정류장 벽까지 저를 밀어냈습니다. 한 명은 가방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정말 미련하게 많이 걸어서 몸무게가 인생 최저치를 찍었을 때가 저때입니다. 60kg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육은 하나도 없고 만만해 보여서 저를 타겟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저와 달리 강도들은 살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80kg인데 이것보다도 더 나가 보였습니다. 두 명이 동시에 저를 공격하자 저는 바로 버스를 기다리던 백인 남자를 쳐다보며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슬로우모션처럼 서서히 일어나더니 제 눈을 쳐다보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때는 그 애가 너무 원망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니 그 친구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저 같아도 함부로 돕지 못했을 거예요. 얘네가 주머니에 칼을 가지고 있었다면 모르는 동양인을 구해주다가 같이 개죽음을 당하는 거니까요. 그 와중에 강도들은 열심히 제 가방을 뺏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방을 내놓으라고 제스처만 취했어도 5초만 시간을 줬더라도 줄까 말까 고민이라도 했을 텐데 그들은 저와 타협 자체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힘으로 뺏으려고 사정없이 목을 졸랐고 가방을 뜯을 기세로 당겼습니다. 그들은 제가 기절하지 않자 저를 차도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 골목 쪽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골목으로 끌고 가서 저를 패던지 칼로 찌르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차도까지 끌려나온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젖먹던 힘까지 쓰며 버텼습니다. 저를 기절시키려던 강도는 자세를 바꿔 뒤에서 목을 이렇게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걸렸으면 10초도 못 버티고 기절해서 골목으로 끌려갔을 텐데 다행히 기절시키는 법을 잘 모르는 놈이었습니다. 숨은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이 문제인데 가방을 땡기던 놈은 제가 끝끝내 버티니까 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절대로 넘어지거나 기절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진짜로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 다행히 진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힘이 세졌습니다. 나보다 몸무게도 훨씬 나가는 남자 두 명을 두고 버틸 정도의 힘이 생겼습니다. 때리는 놈의 팔을 붙잡으며 계속 소리 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힘이 세진 것과는 별개로 제 머릿속에는 무서움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지나가는 행인이 이걸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새벽 6시긴 했지만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이 좀 있었거든요. 차도에서 씨름하고 있었는데 제 앞으로 차가 5대는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차에서 내린다거나 와서 말리려는 신용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더라고요.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5분을 넘기고 나서는 그 덩치들을 상대할 힘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이 골목 입구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골목의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진짜 무서워서 아무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전동 킥보드를 탄 20대 백인 남자가 지나갑니다. 얼굴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 그 버스 정류장의 백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 남자는 저를 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플리스 플리스 라고 얘기하고 쿨하게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갑자기 강도 두 명이 제 목을 놓아주더니 미친 듯한 속도로 뛰었습니다. 제 뒤에선 사이렌을 울리지 않은 채 경찰차가 출동을 했고 그곳에서 내린 백인 경찰 두 명이 더 미친 듯한 속도로 뛰었습니다.
강도들은 우사인 볼트, 경찰들은 칼루이스 같았습니다. 제가 살면서 봤던 달리기 중에 제일 빨랐고 앞으로도 그런 진기명기는 못 볼 것 같습니다. 아직 파리 올림픽이 개최되려면 6개월이나 남았지만 파리 도둑놈 올림픽은 이미 개최된 것 같았습니다. 이후의 장면은 제가 경찰에게 발견된 경위와 아까 말한 입이 찢어진 강도가 결국 잡힌 모습입니다. Yes, so what do they do? Punch my face. Yes. And they try to steal my. They try to take your bag. Okay. They punch my face. On dit qu'ils l'ont, ils l'ont tapé pour entrer là, parce que nous on était dans l'arrêt, on a vu, ils criaient, on l'a tapé, on tirait. You say they bringing the guy. No, I need have, to. They have caught the guy. Okay, good. Now they bringing him now. Good job. Okay. Thank you so much. Okay. Yeah. Thank you. Okay. You stay just 2 minutes. Okay. Just 2 minutes. Thank you so much, brother. I have to go to job to work. Thank you. Rest 쉬어라. 사실 프랑스가 강도는 없거든요. 숨을 쉬기 존나 많은데. 근데 그 왜냐면은 강도에 대한 처벌이 세서 그러세요. 다행히 경찰관 3명이 왔고 2명이 뛰어서 저기 잡으러 왔어요. 이 잡았대요 벌써. 1분 뒤에 데리고 온대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프리카 가는 거 티켓을 샀는데 1시간 남았어요. 아 저 강도보다 핑계가 더 중요해. 저한테 저 새끼들이 X대도 안 말려. 아무 상관없는데 살았으면 다행이니까. 아 이거 보면 엄마 엄청 걱정하겠다. 엄마 아빠 미안해. 아직 숨이 안 가라앉아. 에이 병신들 꼴 좋다. Oui. Oui, on s'est cassé lui. C'est bon. Mets-la dans la bagnole. Vert au noir, direct. Ah, non, au vert, bas noir. Au vert, bas noir. Mets dans la bagnole. Par contre. Je vais te dire qui. Ah, 경찰차에 잡혀있어. 꼴 좋다. 이렇게 입에 칼로 찢어진 자국이 있어서 뭔가 좀 껄찍했거든요. 아, 10분이 지났는데 숨이 안 가라앉아. It's an obligation. Ready? Okay. Okay. And for your plane, it's possible to report with paper complaint. Okay? 제가 7년 전에 여행했을 때 파리가 모든 여행지 속도로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기서 2주일 전에 가방도 도난당하고 오늘 2인조 강도도 당하고 아 절대 제일 좋은 도시라고는 이제 말 못할 것 같아요. 경찰서 따라가는 거는 진짜 아무 상관없거든요. 비행기 표가 너무 아까워서. So for complaint, come follow. Vous déposez plainte, c'est ce qu'on t'a expliqué. I don't speak French, can you translate? You speak English? Yes, I can speak English. My friend, you speak English? Yes, I can. Oh. Yes. You go to the police station for your complaints. Merci. Merci beaucoup. Allez, monsieur. Allez, bye. Oh, thank you. Bye. 이 새끼 한 명만 잡혔지? Reste avec moi. Reste avec moi. Tu vas avec moi. 제가 한 명만 잡혔나봐요. 두 명 있었는데. Reste avec lui. Bonjour. 경찰서에 올 때까지만 해도 강도, 경찰, 저 이렇게 3자 대명 같은 걸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경찰 아저씨들이 목격자와 제 증언을 토대로 알아서 처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종이에 적은 건 제 신상 정보, 범죄자들의 생김새, 제가 당한 피해, 뭐 예를 들어 신용카드, 돈, 가방 등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어디 맞은 데는 없는지, 범죄자들이 총 몇 명이었는지 등을 적는 종이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잃은 게 없었기에 맞기만 했다고 적었죠. 하나 특이했던 건 범죄자들에 대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게끔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인종, 턱수염 유무, 머리 색깔, 머리 길이 등등 범죄자들을 놓쳤을 때 다시 잡을 수 있게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10만 원을 내고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타게 됐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살이 15kg나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지같이 보여서 표적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거지같이 보여도 동양인은 동양인인가 봐요. 돈이 많아 보이나 봐요. 그냥 주먹을 내리 꽂던데요. 물주먹이었어요. 씨발 1대1로 만났으면 뒤졌어요. 씨. 여기서 배운 교훈 하나. 흑인이라고 다 세지 않다. 저보다 한 20kg, 30kg 더 나가 보였어요. 근데 그런 두 명이 뭐 한 명을 잡아뜨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인이라고.
프랑스는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요. 진짜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였는데 두 번 다시 안 올 것 같습니다.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인도 그런 데는 사실 위험하다 생각 안 하는데 여기는 그냥 와사바리 걸고 주먹으로 얼굴 내리 꽂으니까 인적이 그렇게 드문 시간도 아니었어요. 오전 6시였는데 사람들도 몇 명 있었고 그래서 저는 안심했죠. 설마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까. 차도 다 지나가는데 그냥 막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5분 동안 버티는 게 두 명이서 이렇게 몸에 달싹 붙어가지고 헤드라 걸고 가방 뺏고 하니까 이 주먹을 날릴 생각조차 안 들어요. 일단 가방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끌려가면 안 된다. 그 생각뿐이어서 진짜 운이 좋았죠. 3분 남았어요. Thank you. 맥시. 1분 남았어요. Yes, check in baggage. Check in baggage. Do you have carry-on luggage? Yes. Okay, sir. If it's possible, uh-huh. This you put inside. Okay, I understand. Okay. Because one accessory allowed. Yes, I understand. Okay, thank you. 진짜 나시네.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저 당시에는 정말 걔네가 콩밥을 먹든 콩 바게트를 처먹든 궁금하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잃은 게 없고 걔네는 어련히 처벌받겠지 싶었거든요. 근데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니 약간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 관할인 파리 29 경찰서와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에 문의를 넣어봤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건 번호가 없으면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저한테 사건 번호를 아무도 안 알려줬습니다. 조서에 제 이메일을 적었는데도 이메일을 통해서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다시 메일을 보내도 사건 번호를 말하라고만 하더라고요. 두 번째 방법은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혹시 강도가 잡혔는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올 것 같아 특수강도 및 폭행에 대한 프랑스 형법상 처벌도 여쭤봤습니다. 역시나 대사관에서는 알 수 없다는 답변이 날라왔고 징역 5년과 1억 원의 벌금이 통상적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죽인 것도 아닌데 5년이 나올까 싶기도 했고 저렇게 비싼 벌금이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프랑스 형법을 뒤져봤고 관련 조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사관 직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징역 5년과 벌금 1억이더라고요. 형법에는 강도라는 항목이 없고 절도로 되어 있는데 제 경우에는 절도 중에서도 가중절도, 가중절도 중에서도 1번, 4번, 7번에 해당해서 10년의 감옥생활과 15만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1번은 수인이 정범 또는 공범으로서 죄를 범한 경우, 그러니까 두 명이서 저를 때렸으니까 1번이 포함이 되는 거죠. 4번, 실행행위의 전후 또는 실행행위 중 타인을 폭행한 경우. 이것도 맞죠? 열심히 맞았으니까 4번도 맞습니다. 7번,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을 위한 장소에서 죄를 범한 경우. 버스정류장 앞에서 맞았으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 강도는 3개의 항목에 해당이 돼서 징역 10년의 감옥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받은 형량이 업데이트된다면 바로 고정 댓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보다 위험한 도시는 밤을 새며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 지인 중에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누군가 열심히 두드려 맞고 죽을 뻔한 걸 봐야 조금 더 열심히 여행을 준비하지 않을까요? 다들 저 같은 일 없이 안전하게 여행하길 바랍니다. 조심하십시오. Like zero degrees, I'm out the cage, gotta let out the beast. Revolutionary guy, let out the streets. Locked in a cage, I'ma let out the hood, out the hood, out the wake up.